캠핑이 좋아 집에서도 텐트에서 산다는 남자. 그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캠핑용품이 있다는데요. 이거는 온수매트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온수매트. 전기도 없는 산에서 온수매트를 쓴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캠핑 보일러를 제가 만들었어요. 캠핑용 보일러. 아니, 온수매트에 물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일러까지 만들었다고요? 간단해요. 그냥 색깔대로 연결하고 매트 연결하고 물만 붓고 불 켜면 끝. 보일러 가동 시작. 과연 남자가 직접 만든 캠핑용 보일러의 성능은 어떨까요? 보일러 가동 전후가 15도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한 고물상에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대는 멀쩡하신데 고물을 주워가기도 하고 사가지고 가시기도 하는 분이 계세요. 일반인들은 쓰지 않는데 본인은 그거 어디다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물상에 매일 출석 도장을 찍는다는 그 남자. 일단 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고물상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는 한 남자. 무얼 찾는 걸까? 고철더미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남자가 집어든 것은 둥그런 쇠그릇. 이번에는 김, 쇠막대를 골라드는데요. 용도를 알 수 없는 이 고철로 남자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A 현장 루프에서 나왔는데요. 네. 제보를 받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제가 만들기를 좀 좋아하는데 필요한 그냥 그런 자재들, 쓸 재료죠, 재료. 재료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과연 어디에 쓸 물건인고? 남자가 만든다는 그곳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가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흔쾌히 동행을 허락한 남자. 자신만만한 태도에 그 행선지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한참을 달려 외딴 곳으로 접어드는데요. 여기가 집이세요? 네, 여기가 집이에요. 마을과 한참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남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의 집도 고물상을 방불케 하는데요. 아, 이거 고물들이 많네요. 고물 아니에요. 보물이에요, 보물. 저한테는 자재. 고물이 많으니까 저거 고물상 아니냐고. 고물상이요? 네, 고물 팔러 오셔가지고 고철값 지금 비싸니까 빨리 팔아라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팔 수가 없죠. 전부 이제 제가 만들게 하는 이런 자재들이고 저한테는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고물이 즐비한 입구를 지나 어딘가로 들어서는 남자. 오, 여기는 다 뭐가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여기는 한마디로 제 놀이터죠. 놀이터요? 네, 놀이터. 대체 뭘 하려고 용접 마스크까지 착용한 걸까? 절단부터 용접까지. 주워온 고철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철을 녹여 땜질을 하다 보니 남자의 작업장은 그야말로 찜통.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완성된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뭐예요? 좀 굵은 통나무. 통나무 위주로 이렇게 놓아서 은은하게 좀 태우면서 외부로는 그 불빛이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화로예요.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생기면 직접 만들고 본다는 남자. 공구는 물론이고 난로에 화로까지, 심지어 군고구마 솥까지 직접 만든다는 겁니다. 만드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만 몰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신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계속 저는 만들어봐야 돼요. 내 손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이 남자. 그 정체를 지금 확인하시죠. 나지막한 산자락이 감싸고 있는 남자의 집. 남자는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는데요.
일어나자마자 꺼내든 것은 바로 콜라. 이게 바로 남자의 아침이랍니다.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반려견 이름까지 콜라로 지었다는 남자. 식사 대신에 콜라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거 한잔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야죠. 넙살 좋은 농담으로 본격적인 일과에 들어가는 남자. 그런데 슬쩍 보이는 집의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자재를 주문해서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뭐든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성미 탓에 자재부터 설계와 건축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집을 지었다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비닐하우스 같기도 한데 바로 그 안에 집이 있답니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오니까 컨테이너예요. 밖에서는 하우스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여름에 많이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고막을 좀 치기 위해서 그냥 하우스 파이프로에서 좀 덮어놨어요. 네, 강아지 견사까지 남자가 손수 세웠다네요. 집을 나선 남자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웬 비닐하우스 한 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키우는 작물이 좀 생소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뭐예요, 작물이? 이거는 아스파라거스예요. 아스파라거스요? 네. 네, 아스파라거스. 일단 놔두는 거예요. 농약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농약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방치 아닌 방치. 대신에 관심법으로는 좀 쳐다보죠, 제가. 하고. 관심법. 관심법. 그래, 잘 자라고 있군. 말만 그렇지 잡초도 제거해가며 잘 키우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남자의 손에 들린 기구가 특이합니다. 대체 이건 뭔가요? 제가 만든 호미. 만드신 거라고요? 예.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 우리 반도 있죠, 반도. 스댄 반도. 예, 그거를 그냥 용접만 해서 만든 거예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새순이 이렇게 작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호미로 가령 이렇게 건들다 보면 얘를 건드려 버리거든요. 상처가 나버리면 아스파라거스가 못 쓰니까 얘는 옆에 이렇게 긁어도 상처가 안 나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엄청 편해요, 이게.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어차피 손잡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있는 자투리 자재 가지고 만드는 거고. 이야, 잘 만드셨네. 이 손잡이. 요거 그 반도. 네네네네네. 그렇게 한참 동안 잡초 제거에 몰두하던 그 순간. 피디님. 예? 무겁죠?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얼마나 무거운가? 무겁네요. 한 3kg 이상, 3kg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들고 이렇게 촬영하시려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따라오세요. 갑자기 농사일을 제쳐두고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 고물이 가득한 마당으로 가는가 싶더니 고심 끝에 가늘고 기다란 쇠막대 하나를 골라 들고선 작업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대체 무얼 만들려는지 설명 한마디 없이 그대로 작업에 돌입하는 남자. 공장에서나 볼 법한 기계들로 고철을 갈고 다듬고 뚫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저것 못 다루는 기계가 없네요. 몇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만들어낸 건 과연 뭘까? 피디님, 잠깐만 들어와 봐요. 느닷없이 제작진을 부르는가 싶더니 카메라에 정체 모를 물건을 부착하기 시작하는데요. 얘는 회전은 좌우로 회전되고. 잡초 제거하다 문득 떠오른 영감 하나로 만들어낸 것은 바로 카메라 견착대. 안에 힘이 훨씬 덜 들어가죠. 네. 원래 방송 장비 아까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걸 계속 들고 이렇게 막 촬영을 하시는데 팔도 많이 아플 것 같고. 500원. 이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만드셨는데 하셨어요 또. 이야.
엉뚱하지만 솜씨만큼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혹시 뭐 배우시고 막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 아니요, 배운 건 아니고요. 제가 염색기를 사서 만들다 보니까 좀 늘은 거죠. 늘었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날 오후 콜라 한 잔 마시고 오전 내내 작업에 몰두했던 남자. 이제야 배가 고픈지 식사를 준비합니다. 메뉴가 뭔지 싱싱한 채소를 씻는데요. 그런데 한창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갑자기 자신의 차에 올라타는 남자. 그러니까 어디 나가세요? 아, 예. 저기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좀 구하러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식자재라도 구하러 가는 걸까 했더니 남자가 도착한 곳은 시장도 마트도 아닌 폐차장입니다. 여긴 또 왜 오신 거예요? 아, 여기는 제가 지금 소품을 좀 구하려고요. 폐차장에서요? 네. 아니, 또 무슨 영감이 떠오른 건가요? 얘도 안 돼. 이런 알루미늄 휠은 안 돼요. 이거 딱 좋네. 이거요? 네. 크기도 딱 좋고. 밥상을 차리다 말고 폐차장을 누비는 남자. 배고픔도 잊었는지 한참 동안 폐차의 잔해들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것들은 또 무엇으로 재탄생될까? 잠시 후 거처로 돌아온 남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또 땜질하고 자르고 붙이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아, 이렇게 봐선 당초에 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거 만드시는 게 뭐예요? 아, 이거는 지금 화로예요. 자키하고 휠을 활용하여 화로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일단 포인트니까. 한번 켜볼까요? 고생 끝에 완성된 것은 바로 화로! 화력 높이는 송풍 기능에 불판의 높이 조절까지 되는데요. 그냥 서서 쓰면 편할 것을 남자는 왜 이토록 귀찮고 고생스러운 작업을 고집하는 걸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남자가 마당 한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요. 와, 근데 저기는 뭐예요? 그냥 쉘터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그늘막.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아니, 멀쩡한 건물을 지어놓고선 텐트에서 산다고요? 알고 보니 텐트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화로를 만든 남자. 일단 시험 가동을 해서 보완할 점을 찾아보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장난감처럼 보이는 탱크롤인데요. 오, 그러네요. 네. 네, 이제 사용을 할 때는 돌려서 올려주면 돼요. 이건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기다랑 관까지 연결해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탱크에 장작을 넣어 불을 지펴주면 된답니다. 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컨셉은 탱크롤인데 트럭 탱크롤이 형 난로죠. 연통까지 갖춘 탱크롤이 난로. 느닷없이 고기 화로까지 만드는 통에 식사 준비만 장장 4시간. 밥 한번 먹기 참 어렵습니다. 불이 화력이 셀 때는 이 석쇠를 들어주는 거죠. 돌리면 올라가고. 화력에 따라 높이를 조절해주면 이렇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된다네요. 그리고 고기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막 붙어도 고기에 끓음이 안 생겨요. 직접 만든 화로에서 구워낸 고기를 이제 한 점 먹어보는 건가요? 만드는 과정이 고생스럽고 조금 귀찮기도 하지만 뿌듯한 만큼은 최고라는 남자. 홀로 저녁을 먹는 남자를 지키는 것은 강아지 콜라뿐. 그는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원래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분양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직장을 좀 다녔었고 상가 분양 이런 쪽으로 다녔었고 그걸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덤프일을 시작한 거죠. 덤프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덤프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고 제가 좀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건강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게 된 거죠. 허리 디스크로 덤프트럭 일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는 남자.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우울증까지 앓았던 남자는 2년 전 아내의 권유로 낙향해 지금의 생활을 하게 됐다는데요. 제가 또 막 몸이 막 건강해서 막 가서 막 뭔가 이 뭐 막노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미안하죠. 처음에 물건을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과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고 있답니다. 지금 하시는 건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또? 예, 잠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거죠.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스케치를 해서 제품을 한번 또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캠핑을 가서 손쉽게 펼쳐가지고 할 수 있는 테이블인데 지난 2년간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둘 만들어온 물건의 설계도들 이렇게 봐서는 어떤 물건인지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제가 지금 보일러를 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스케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만든 보일러 설계도예요? 그렇죠. 초기 설계도죠. 어차피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 이 설계에서 완성된 보일러는 어떤 것일까? 바로 이 캠핑용 보일러가 그것이라고 하네요. 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산자락 아래의 텐트. 그렇게 남자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자연의 알람 소리에 깨어난 아침 텐트 안을 말끔히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삽까지 들고 또 어디를 가는 걸까요? 뭘 하려는 건지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도 뭐 하시려고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아, 지금 해바라기 심고 있어요. 해바라기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다 해바라기거든요. 이 앞에가 전부 다. 아니, 이 넓은 밭에 돈벌이가 되는 작물 대신 해바라기만 잔뜩 심었다고요? 아니, 이 넓은 땅에다가 왜 해바라기만 심으세요? 다른 거 심으시면 되지. 그냥 심어요. 해바라기 꼭 보면 좋잖아요. 제가 원래 이 주변에 해바라기 이외에 꽃들을 좀 많이 심고 싶었거든요. 남자는 크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끝! 그런데 해바라기 농사를 짓다 말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 밭을 일구다 어떤 영감이 떠오르기라도 한 것일까? 너트와 너트를 이어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또 무슨 물건이 필요한 걸까요? 이번에는 용접한 너트를 동그랗게 잘라주는데요. 몇 시간 뒤 남자가 들고 나온 것은 의외의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 조형물인데요. 제가 이제 저기 앞에 이제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조형물 비슷한 뭐 이런 걸 한번 세워놓고 싶어서 해바라기를 지금 만든 거예요. 해바라기 밭에 일종의 하나의 포토존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해바라기 밭이지만 해바라기 꽃이 있지만 또 해바라기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뭔가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 둘씩 만들어 마당 곳곳에 세워둔 남자의 작품들. 조명이에요, 조명. 간단하게는 조명이고 좀 깊이 들어가면 저희 이제 친구들 조명도 되고 친구들도 되고 세수도 좀 하고
특히 남자가 아끼는 조명들은 매일매일 물을 뿌려 잘 닦아주기까지 한다는데요. 직접 만든 작품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네요. 또다시 작업장에 틀어박혀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남자. 전화가 온 모양인데요? 여보세요? 여보. 떨어져 사는 아내의 전화의 모양인데요. 자기가 작품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혼자서 건강도 해쳐가면서 그냥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할아버지 같아 할아버지. 아 그래? 그만 내려와가지고 해야지. 고생이잖아. 좀 어느 순간 좀 내가 때가 되면 내가 갈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아이고 그 1년 2년이 벌써 몇 년이야. 미안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래. 아니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건 상관없지. 안쓰러워서 그러지. 알았어. 그래 알았어. 밥이랑 잘 챙겨 먹고. 알았어.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영어. 사랑해. 네. 남편을 위해 낙향을 권유했지만 혼자 있는 남편이 늘 걱정스럽다는 아내. 아내와 통화를 마친 남자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의무인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막 이렇게 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아무튼 생활비 못 주는 게 제일 미안하죠. 그날 오후 아무도 찾지 않던 남자의 거처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지났어? 잘 지냈어? 맨날 잘 놀고 있지. 덥다, 혼자. 이건 뭐야? 내가 일단 테스트업에서 불을 한번 켰는데. 뭐야, 송풍기도 있어? 이건 뭐냐면 자동차 4kg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막 숯 다 만들어서 고기 구울 필요 없어. 막 불이 타고 있는데도 올려서 구우면 되거든. 그거는 좀 덜 타겠네. 그거는 없어. 캠핑장에다가 하도 특이한 물건을 많이 이게 선보여 주셔가지고 저도 캠핑 즐기는 입장에서 좀 접해보니까 획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탁해서 좀. 그때 보니까 굉장히 효율도 좋고 열도 잘 나는데 이렇게 작아? 그렇지. 완전 소형화 시켜버렸어. 아름아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물건을 나누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다는 남자. 저는 좀 이 제가 만든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부심이 강해요. 정말 신나고 제 생활에 그냥 뭐 활력소? 어둠이 찾아오면 화려하게 불을 밝히는 남자의 거처. 밤이 늦도록 그의 작업장을 채우는 건 절단기의 굉음입니다. 이걸 또 못 만드시는 거죠? 아무튼 좀 괜찮은 좋은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좋은 거요? 네,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늦은 시각까지 남자는 뭘 만들고 있는 걸까? 과연 어떤 것일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날 오후. 오늘은 웬일로 마당에서 분주한 남자. 어젯밤 밤새도록 만든 물건을 닦는 중인데요. 언뜻 봐서는 용도를 알 수가 없는 생김새입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만든 물건들을 오토바이 적재함에 싣는 남자. 오늘은 모터 캠핑. 캠핑을 떠나기 위해 밤새 물건을 만들고 친구에게 오토바이까지 빌렸다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남자만의 아지트랍니다. 여기가 해발 9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좀 쌀쌀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캠핑이 좋아 집에서도 텐트에서 산다는 남자. 그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캠핑 용품이 있다는데요. 이거는 온수매트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온수매트.
전기도 없는 산에서 온수 매트를 쓴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캠핑 보일러를 제가 만들었어요. 캠핑용 보일러. 아니, 온수 매트에 물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일러까지 만들었다고요? 간단해요. 그냥 색깔대로 연결하고 매트 연결하고 물만 붓고 불 켜면 끝. 보일러 가동 시작. 과연 남자가 직접 만든 캠핑용 보일러의 성능은 어떨까요? 보일러 가동 전후가 15도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간밤에 만든 이 물건은 바로 캠핑용 화로. 그 위에 석쇠를 얹어주면 된다네요. 거기다 접이식 테이블까지 설치해줍니다. 자신이 만든 물건으로 즐기는 나홀로 캠핑. 어느덧 해가 저물고 직접 만든 캠프파이어용 화로가 타오릅니다. 어제 만든 화로를 피워 삼겹살 바비큐를 하는데요. 이 석쇠에는 시행착오 끝에 얻은 비밀이 숨어있다네요. 아, 기름이 타고 흐르네요. 지금 경사를 준 거예요, 이 석쇠를. 경사를 주면 이 환봉을 따라서 쭉 이렇게 기름이 타고 내려가는 거죠. 고기가 끓음이 붙지는 않아요. 고기가 되게 이쁘게 잘 꽂아요.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을 즐길 시간. 잘 구운 삼겹살에 직접 키운 아스파라거스를 얹어 한 입에 쏙. 남자가 사서 고생을 하는 건 바로 이런 기쁨 때문이라는데요. 그에게는 캠핑장이 직접 만든 물건을 테스트하기 좋은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하루. 동투는 아침을 보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무언가를 만드는 생각으로 가득할까요? 만드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만 몰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신나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는 저의 그냥 제 인생에 제 생활에 그냥 뭐 활력소?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으로 좌절을 딛고 일어선 남자. 그의 열정이 더욱 큰 성취감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